어제는 그물그물한 하늘에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죠.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되는데요.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17도 가까이 머물렀지만 오늘은 25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. 남부지방도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. 오늘은 자외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봄볕에 그을면 보던 님도 몰라본다라는 속담도 있는데요. 오늘은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기 때문에 모자나 양산, 긴 소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지만 남부지방은 다소 두터운 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. 이 가운데 제주도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오늘은 대체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. 그럼 지역별로 오늘과 내일의 날씨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. 오늘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. 동해안에도 볕이 내리쬐겠고요. 한낮 기온은 서울이 25도, 청주가 28도, 강릉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남부지방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.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해상에도 역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금요일인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. 남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질 텐데요. 이 가운데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이 비는 토요일 오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된 후 오후에는 점차 그치겠고요. 내일 밤 남해안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